과학과에 대한 쉬운 이해와 흥미 유발을 위해 전공의 대과의 문답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니, 그러면 영상학과 선생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그냥 본인들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? 사실 영상학과 들어오기 전에는 다 본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웬만큼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상학과 내에는 그 세부 파트들이 되게 많아요. 복부면 복부, 흉부면 흉부, 신경이면 신경, 근골면 근골격 해서 뭐 10개 이상의 파트가 있거든요. 아, 따지고 보면 세부 전공에 있으신 거군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편독하는 내용도 너무 달라지고 그리고 솔직히 이 몸의 그 한 장기만 해도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한 파트만 전공을 해도 그 힘들, 그러니까 편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레지던트 때는 모든 파트를 다 다루지만 결국 전문의 따고 나서는 각각의 세부 전공 같은 걸 정해서 저희가 수련을 받는 그 추가적으로 수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떻게 그럼 다 원하시는 세부 전공이 명확하게 있으세요? 혹은 나는 이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. 최근에 본 파트가 생각이 나는데 브레스트를 이제 보는데요.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던 게 저는 원래는 성격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긴 한데 브레스트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. 초음파를 보다 보면 아, 파도 치는 것 같고 이거 아 이거 내가 판정을 하거든요. 제가 등급을 암의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 내가 이걸 줘도 되나 진짜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위치 결정술 같은 걸 하는데 내가 이거 잘못 주면은 범위를 잘못해서 환자 수술 결과 나빠진 거 아니야. 되게 무서운 게 많은 파트인데요. 제가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는 파트인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럼 본인 성격은 하나도 안 신중하다. 아니. 약간 굉장히 즉흥적이고 MBTI에서도 약간 그런데요. 네. MBTI가 무엇입니까? 아, 그 활발한 활동가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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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데요. 네, 그건데. 근데 영상학과 와서 이제 진득하니 앉아서 판독하고 이제 브레스트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좀 성격이 훨씬 신중해지고 좀 고민을 앞뒤 전으로 많이 고민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흥미롭고 환자를 많이 만난다는 점도 다른 영상학과 선생님들을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환자랑 좀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. 환자 얘기 히스토리 들어보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매력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1년차 선생님은 아직 결정한 게 이른가요? 어떤가요? 5년차 선생님도 보시기에? 뭐 아직은 모든 과를 안 돌아본 섹션들도 과가 아니라 섹션들도 있을 거라가지고 오히려 저는 아직 안 돌아본 그런 섹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. 저 아직 소아 파트를 안 돌았는데 뭐 아 저렇게 막 이렇게 연약하고 뭐 좀만 잘못해도 이렇게 픽스러질 것 같은 그 애기에게 막 뭔가를 이렇게 진단을 주고 뭐 이런 게 아직은 뭔가 좀 해보지는 않았지만 좀 두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이제 거의 정해지셨나요? 아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 시험 발표도 났고 전문의도 이제 되었고 저는 근골격 파트로 가기로 했습니다. 아, 아까 일단. 근골격 네.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어렵기 때문에 해야죠. 그게 어렵고 정말 그 왜냐하면은 4년이라고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아까 말했던 파트가 정말 여러 개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파트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. 근골격만 해도 다 합치셔도 반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4년간 총 할 수 있는 기간이. 그럼 반년 동안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관절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냐? 딴 것도 물론 다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없는 파트 중에 하나가 근골격이란 말이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하지 않으면은 약간 영상학과 의사로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파트라고 해서 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문으로서 여기 근골격 파트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.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골격 파트만 볼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요. 일단 지금 끝나고 1년간은 일단 근골격 파트를 공부해보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지막의 질문은 그냥 오늘 이렇게 각 연차를 대표해서 한 분씩 모여주셨으니까 한마디씩 영상학과 의사의 필수 덕목 이런 걸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촬영 마칠게요. 영상학과 의사의 덕목이라고 하면은 결국 꼼꼼함이 돼야 되거든요. 이제 결국 이거를 영상을 보면서 디텍션 할 수 있냐 병변을 볼 수 있냐 없냐는 그만큼 얼마나 꼼꼼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냥 그런 경우라도 하더라도
그 항상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주의 깊게 내가 놓치면은 환자한테 해가 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보는 그런 그 성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영상학과 의사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저는 영상학과 의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덕목은 신중함인 것 같아요. 제가 그 영상을 보는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. 아무리 더 다른 임상 선생님께서도 영상을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 영상 전문가가 이랬는데 이게 맞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저희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. 살아있는 판독을 해야 된다? 그 말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화면 뒤에 숨기도 쉽거든요. 어떻게 보면 영상학과 의사가 그러기도 쉽고 늦은 판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물론 너무 판독량이 많다 보면 모든 걸 빨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임상과에 필요한 거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에 너무 다 좋고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영상학과 의사는 판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공부할 것도 많고 또 항상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또 임상의와 소통해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쉬지 않고 루즈해지지 않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각 연차 대표에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정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